가솔린 엔진에서 흡입압축 폭발 배기 네 가지 행정을 거쳐가지고 한 사이클이 완료된다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 피스톤이 여기 보시는 피스톤이 흡기 밸브가 열려있는 상태에서요. 자,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공기가 자연스레 어떻게 흡기 밸브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빨려 들어올 겁니다. 피스톤이 내려왔을 때. 자, 이렇게 빨려 들어오게 되면 자, 부피가 커질 거예요. 그죠? 피스톤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니까 부피가 점점 커지겠죠. 부피가 커지면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 들어오는 입구가 막힌 상태에서 부피가 커지면은 압력이 점점 낮아지겠죠. 왜? 진공이 될 거니까. 그런데 들어오는 라인이 열렸기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압력차, 마이너스 압력이 생기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어떻게 공기가 빨려 들어오게 된다. 여러분, 뭐 숨 쉬는 원리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피스톤 상사점에서 하사점 내려올 때 자연스럽게 공기가 빨려 들어오게 되면서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5번에서 1번으로 가는 이 도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X축에 일단 인자가 뭔가요? 도표 보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요거였죠. 부피입니다. 부피, 볼륨. 볼륨. 그 다음에 Y축이 프레주얼이라고 해서 압력입니다. 압력. 그럼 보세요. 흡입 항정에서 어떻게 한다?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갈 때, 즉 부피는 커집니다. 그죠? 네, 부피는 커지는데 어떻게 된다? 압력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왜? 압력 변화가 생기지 않게 공기가 빨려 들어와 주니까. 근데 이제 압축 행정할 때는 좀 상황이 달라지죠. 자, 압축 행정할 때는 흡기 밸브가 막혔어요. 막히고 들어와 있던 공기 혹은 공기와 연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압축을 가한다는 얘기죠. 압축을 가하면은 최적도 어떻게 된다? 최적도 작아지면서 최적이 작아지면서 압력은 어떻게 된다? 상대적으로 같이 이렇게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같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5번에서 1번 과정을 흡입, 1번에서 2번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압축이라고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와 최적과 압력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는 자, 그 상태에서 가솔린 엔진은 어떻게 불꽃 점화 방식을 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점화 플러그에 불꽃을 넣어가지고 빵 터져요. 터지면 순간적으로 휘발유 모아놓고 불꽃이 들어갔기 때문에 최적이 채 바뀌기 전에 어떻게 압력이 순간적으로 높아진다고요. 최적이 바뀌기 전에. 그래서 볼륨이 바뀌기도 전에 어떻게 2번에서 3번까지 압력이 순간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폭발되고 나서 폭발된 힘에 의해서 피스톤이 다시 어떻게 된다? 상사점에서 하사점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흡입 압축 폭발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온다는 얘기죠. 폭발된 힘에 의해서 압력은 점점 낮아질 것이고요. 압력 낮아지면서 어떻게 볼륨 더 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배기 행정 거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